2월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겨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욱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결국에는 오늘까지도 흘러내리고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FOMC 회의도 있고 2월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참 갈피잡기 힘든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선 뭐 1월 달에 뭐 1월 효과는 없었고요. 네,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전혀 없었고 이제 네. 내일부터 이제 2월 달 뭐 시작되고 있는데 뭐 이제 1월, 2월이 뭐 중요한 뭐 1월, 2월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뭐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뭐 이끌 만한 모멘텀이 많이 부족하고 네. 또 체력이 약한 부분이 1월 달에 그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FOMC 회의가 이제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새벽에 좀 발표가 좀 나는 상황인데 우선 그 방향성을 그나마 좀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뭐 결과나 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나 이미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큰 그전만큼의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 장 끝나고 발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나 또 이제 알파벳 실적처럼 이 미국의 이 빅테크 또 M7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네. 좀 되고 있고요. 결국 오늘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 좋았지만 뭐 기아나 현대차가 좀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기아나 현대차 갔던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기아나 현대차가 이 실적주로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큰 어떤 군더더기 없이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시장을 접근해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에서 좀 접근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얘기 나왔었던 뭐 저 PBR 주에 대한 뭐 시장에서의 그 상승 랠리가 네. 부족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정부가 이 주가에 대해서 이 부응시키려는 정책이 생각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좀 없었거든요. 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 PBR 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그런 랠리가 나오지 못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아직까지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에서 좀 소외됐었던 성장주들은 한번 성장주 안에서도 이 슬림화하면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AI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된 이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나 종목들만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았을 때 네. 그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종목들의 선택하게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데 네. 오늘처럼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도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아, 현대차 잘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 업종을 주목을 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 전에도 뭐 저 PBR주라고 각광을 받았지만은 이 저 PBR주보다도 이 저 PBR주들이 이 결국은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어떤 그 이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금 증액이나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 환율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미국의 도소매 그 도매 쪽 특히 이제 판매나 또 이제 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제품 믹스만 본다고 했을 때든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훨씬 더 주가에 대한 상승 그 실적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먼저 지금 선 반영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도 네. 현대차, 기아 이런 완성차 중심으로의 이 매수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좀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기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했을 때 부담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실적으로 연동이 돼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매수 신호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접근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완성차 업체에 현대차, 기아 같은 대형주를 좀 잘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 주셨고요. 기아 신고가 행진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더 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내일 시초가에 이제 시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오랜만에 좀 광고 업종 기업을 좀 갖고 네. 왔는데 제일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선 지금 뭐 4분기 영업이익도 765, 작년 대비해서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5.8%까지 오르면서 네. 뭐 실적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 광고에 대한 경기가 특히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역대급으로 좀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역시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또 이제 뭐 BTL 부분 쪽에서의 이 광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기반 쪽에서의 고객사가 많이 확대가 돼 있었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그래도 좀 선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지역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어떤 그 중국과 어떤 중남미 쪽에서의 이 실적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뭐 중국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작년 대비해서도 13.9% 그리고 중남미는 무려 54%까지 이상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이나 좀 북미 쪽에서의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지만 이런 국가가 좀 다변화되는 점에서 봤을 때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해외 올해도 계속될 겁니다. 해외 고객사를 중심으로 이 광고 그 고객 기반을 계속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제일기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제시해 주시죠. 우선 주가가 오늘도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3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되는 게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지금 29,000원까지 꾸준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격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 종가 18,370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기획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일기획 내일 시초가의 가격,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라인은 17,0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